되게 귀엽잖아. 이다. 내가 모르잖아. 오늘따라 또 이상하게 아니,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 오해하지 마요. 그냥 팬심, 정말 네. 팬심. 반가워요. 너무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누나가 옵니다. 와, 누나가 오다. 오늘 그래서 옷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멋있게 입었고 향수도 뿌렸어요. 요즘 되게 대세인 누나인데요. 어? 누나!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뭐 하나하나에 다큐로 가자는데.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지금 너무 좋다. 아니요. 누나 집도 좋잖아요. 아, 집이 너무 좋은데? 어? 아, 이 카페트를 밟으면 안 된다던데? 아, 저 누나는 괜찮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아니. 저는 어디 앉으면 되나요? 아, 여기, 여기 앉으면 되나요? 여기. 네, 네, 네. 초대장, 우리 누나 풍자누님. 누나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와서 좋은 시간 보내고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 카페트 포기했으니. 뭐야? 이래밖에 해도 되죠? 이게 아, 그냥, 뭐... 그냥 막 하세요. 아. 카페트 앞쪽은 밟지 마세요. 어, 이거 네, 이쪽 여기 안 돼. 아, 싫어. 아까부터 카페트 막 떨어지는데 되게 지금 안절부절해. 이제 막 해도 돼요. 아, 그럼 내가 사온 거예요. 안주 감사해요. 잠깐만, 저 냄새를 하면 어, 뭔지 맞춰볼 수 있어요? 어, 저 오늘... 떡볶이 아니면 닭발? 맞아요. 닭발 사왔어. 닭발, 닭발 좋아하잖아요. 완전 1등. 오. 와. 그래서 국물 닭발까지. 어, 여기는 또 이렇게 그냥 오. 그냥 닭발.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소주 좋아하시는 거 들어서 오늘 진로 BP예요. 한번 받아왔어요. 풍자누나 위해서. 보통 진로가 아니에요, 오늘은. 아, 그 내가 혹시 그 요즘에 좀 관심이 있는 그건가? 제로 슈거? 오! 진로 아, 제로 슈거. 네, 맞아요.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진로가 부드러워. 오, 핑크색. 대박. 오, 저거 처음 본다. 리뉴얼 된 거구나. 네, 맞아요. 제로 슈거. 네. 오, 그 저도 약간 핑크 에디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 리뉴얼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핑크가. 그러니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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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톱 봐. 어머, 어머, 어머. 진로의 탁월한 손톱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어머, 어떡해. 아, 너무 심심하게 여는 거 아니에요? 여는 방법 없어요? 아, 그런 기교는 어렸을 때나 부르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진로는 그런 거 안 해도 맛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안 먹어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어, 어, 너무 죄송합니다. 귀엽다. 제가 드려야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술은 뭐. 오. 오, 괜찮은데? 와. 어, 너무 깔끔한데? 아, 이게 몇 도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아, 여기네, 16도. 16도? 네, 16도. 오, 그러면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목 넘김도 좋고 되게 그러니까요. 깔끔하네요. 네, 네. 되게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맞아요. 이거 진로 잘 모르죠? 이게 자, 원래 우리나라에서 정말 옛날서부터 있던 소주거든요? 이게 약간... 100년 기념이에요, 내년이면. 100년 기념이요? 어, 근데도 진로가 99년 네. 양조 기술 알죠? 양조 기술. 아, 네. 그래서 제로 슈거가 나왔지만 네. 그 기술로 네. 맛이 본연의 맛이 그대로예요, 이게. 아... 어. 여기 병뚜껑에도 이렇게 제로 슈거라고 써져 있고 아, 요 밑에도 이제 제로 슈거 네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네네. 진짜 깔끔하다. 진짜 괜찮네요. 저 닭발이랑 소주 먹는 거 처음이거든요. 은근 잘 어울리네. 어, 닭발은 죄송해요. 소주지. 닭발은 아, 진로지. 그게 이게 네. 기존 진로랑 가격이 똑같대요. 아니 원래 제로 슈거가 좀 더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가격이 네. 동일하대요. 그래서 아, 뭐 좋죠. 편의점, 마트, 네. 음식점 이런 데도 다 판매를 한다고. 네네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요즘 또 내가 봤을 때는 아 이런 소주집 가서 네. 아, 뱀뱀하고 풍자가 먹은 술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나오면 솔직히 진짜 독거비 대신 저희 써야 돼요 이제. 아, 욕심이 있구나. 제 먹방이 너무 약하다면서요? 사실. 이렇게 이것만 있을 줄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나도 보통 이렇게 꽉 채울 줄 알았는데 아. 아쉽기는 해요. 아, 저희는 뭔가 뭐 꾸미고 이런 거 좀 별로 그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먹어요. 아, 진짜로요? 네. 원래는 이렇게 뭐 약간 씹어 돌릴 거 그리고 이제 국물 국물 국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네. 저 라면을 맛있는 한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 싶어요. 음식 시켜주세요. 어 그럴까요? 중국 음식 제가 시켜 아 좀 시켜드릴까요? 지금 금방 오거든요. 아, 왜냐면은 진로의 중국 음식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진짜 탕수육 하나 할까요? 어 기본 아니면 사천식 아, 매콤소스 기본으로 기본. 갈까요? 오케이. 네네네
아, 이거 하고 그럼 간단하게 헤비하니까 쟁반짜장 하나 갈까요? 아, 좋아. 이제 누나가 온다니까 누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어. 네, 1년 정도 태국에서 살았다고. 어, 맞아요, 들었는데. 맞아요. 그 태국의 문화를 진짜 눈앞에서 봤잖아요. 아, 그쵸. 여기다. 그래가지고 1년을 정도? 어디 지역에 살았어요? 진짜? 저 빠뚜남, 빠뚜남. 빠뚜남, 오, 괜찮은 지역이네요. 태국어도 아주 막 욕만 배우고. 아, 뭐 배웠는지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이덕! 이러면 모르잖아. 되게 귀엽잖아. 이덕! 이게 뭐야? 근데 한국어로 이씨! 이런 느낌이거든. 이 발음이 세요. 완전. 우리나라는 요게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태국은 그게 없더라고. 없어요. 극적으로 가더라고. 그냥 단어 하나로 끝. 요걸 딱 알려주는데 너무 하이레벨로 알려주니까 야, 이건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못 쓴다. 아, 그건 맞아요. 그 의미도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가지고 깜짝 놀랐어. 맞아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근데 태국 가면 어느 정도예요? 난 너무 궁금해. 진짜 너무 궁금하다. 중간 활주로에서 내려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아니잖아요. 들렸던 소문이 있었거든. 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딱 서면은 사실 그냥 바로 공항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뱀뱀은 이게 아니라 다 중간에 탁 세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딴 데로 들어간다고. 아, 그건 아니에요. 오. 그건 옛날. 아! 옛날 지금은 아니고 또 와! 뭐 이래요. 뱀뱀. 그러면 딱 공항에 나오면 어느 정도예요? 막. 아, 근데 저 혹시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궁금하다. 궁금해요? 아, 민망한데. 오! 아, 이거. 와! 아니, 뭐. 나 같은 날 들어갔는데. 진짜 조용했는데. 와. 아, 진짜 태국 왕자가 많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럽다. 어, 중국집. 빨리, 빨리. 중국집. 와, 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여기 와서 추가 안주를 시킨 사람들 처음. 내가 왜 중국 음식을 시켰냐면은, 진로가 아무데나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아, 네. 중국 음식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안주에도 잘 어울리네. 진로 제로 슈거. 맛있겠다. 아, 오. 근데 이게 딱 먹으면 원래 소주가 이렇게 알코올 향이 확 올라오면서 확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너무 부드러운 거지. 맞아, 맞아. 맛있다. 첫 끼라서 많이 먹네 오늘. 아, 원래 술 먹으면 안주 안 먹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닭발 소주 괜찮네. 저 치과 아니네? 아, 신기루 언니가. 에? 언니. 언니,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얘기해, 스피커폰이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니? 여기 이거 혹시 뱀뱀 알지? 뱀뱀 갓세븐? 뱀뱅이?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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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갓세븐 너무 좋아하잖아. 갓세븐 아는데 뱀뱀을 몰라? 갓세븐 나 얼마 전에 오사카 갔을 때 그 열차에 라피트에 갓세븐으로 다 노랗게 돼 있었어. 그래서 사진 찍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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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일본에 그 전철. 아, 근데 언니 미안한데 갓세븐 아니라 세븐틴이야 그거. 아, 세븐틴이었어 내가 얘기한 것도. 수정해. 갓세븐 하고 있다고. 세븐틴이 아니라. 일하는데 미안하다.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내가 한번 바꿔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승 연애 안 봤어요? 환승 연애 봤죠. 그 용진이 제 친구잖아요. 뱀뱀이 본명이 아니어서 내가 몰랐나 보다. 본명인데요? 성이 뱀이고 이름이 뱀이에요. 갓세븐 나 진짜 좋아해요. 정말. 알겠습니다. 그래 언니 알았어. 뭔가 지금 오라고 하면 올 것 같은 느낌. 이상형 누구예요? 저야? 피커고 무쌍. 박서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또 아, 요즘에는 강다니엘 님이 좀 괜찮아요. 아, 진짜요? 주세호 형님은 뭐 세호 오빠요? 최근에 좀 논란이 있던데. 논란이 아니라 논란은 세호 오빠랑 나랑 뭐 맞짱을 까던지 해야지 나오는 거고. 보통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 스캔들. 스캔들이 있었죠. 네, 네, 네.
해명할 거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게 맞아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믿잖아요. 그거예요. 2010년부터 태연 누나의 팬이었거든요. 어, 알죠, 알죠. 근데 최근에 좀 새롭게 입덕하는 두 분이 있어요, 저는. 오! 네. 근데 누구죠? 진짜 오해하지 마요. 그냥 팬심, 정말 네. 팬심. 아니, 아무도 오해를 안 해요. 아유, 어, 이거. 아니, 이... 아까 전에 초대장에 그렇게 써서 편집은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하라더니 아, 그래요. 본인이 편하게 못하네. 아, 아니, 너무 뭐라 하니까 아이돌들한테. 근데 아유. 뭐 하지 마요. 그리고 좋아했어도 좋아한다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아, 좋아요. 뱀뱀 두 사람인데. 한번 좀 날려주세요. 슈바오나. 최근에는 저 이제 윈터. 와, 너무 이쁘지. 윈터랑 저 혜린이. 뉴진스. 뉴진스. 아. 이 둘의 노래 들으면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 좀 얘기하자면 저 그냥 단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거. 끝까지 그리고... 피해가네. 그리고 오늘따라 또 이상하게 주렁주렁 달고 왔는데. 그럼 뭐 이 김에 한번 이상한 거 랩 한번 해볼래? 아 너무 좋죠. 아 박서준 대 강다니엘. 아오. 한 명. 저는 박서준. 오케이. 그럼 박서준 대. 이유를 안 들어보나요?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면 한 120강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듣지 않나요? 아, 이유. 아, 두 분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좀 박서준님을 사모한 지가 더 오래돼서 아, 의리로 열정, 의리 아, 열정이 중요하다 얘기했죠? 네네. 박서준 대 네. 조세호 박서준이요 열정 박서준 대 용진영 박서준이요 그럼 용진영 대 조세호는? 어렵습니다. 용진 오빠 가겠습니다. 용진 오빠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큼인지 나는 봤잖아요. 저도 많아서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되게 가정적이고 남자답다. 아 그럼 오케이 마지막 이거는 네. 왜요 왜요? 민망하네 물어보기가. 네네. 박서준님 대 네. 네. 박서준이요. 박서준이. 아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은 대 나연. 저는 나연님. 뭐야? 혜은이가 뭐가 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혜은님은 저는 약간 누나로서 혜은 누나 같은 분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이제 나연 대 혜린. 혜린? 뉴진스 말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 혜린님입니다. 근데 너무 어리세요 지금 그래서 아 잠깐만 그러게. 얘기를 대표님이 와 계세요? 아니 아니 위험하잖아요. 이거. 아니 뭐가 위험해? 이상해요 이상해요. 팬으로서 할 수 있고. 저 해린. 나는 뭐 박서준 씨를 뭐 어떻게 한대요 제가? 해린 대 풍자. 내 인생을 막 맡겨 이 사람 평생 안정적이고 좋아. 그럼 저 풍자. 진짜로. 근데 아, 정말. 먼저 가. 근데 정말 그냥 정말 팬심으로 약간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저는 해린님. 그러면은 결론은 나는 그냥 밖에서 먹여 살리라 이 말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또 네. 이렇게 또 올라갔네요 제가. 네. 아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면 풍자 대 윈터. 진짜 길게 본다고 생각할게요. 그 나중에 본인 장례식을 챙겨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아, 어렵다. 이러면 제 머릿속에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밌는 기준 이런 거 부모님을 꼽는 게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저는 결혼 아니면 저 윈터.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 나랑 결혼하면 본인은 한량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에요. 같이 우리 같이 일하면 진짜 야망인데. 아이언맨 집도 살 수 있어요 우리. 오케이 오케이. 그럼 윈터 대 카리나.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 두 개도 진짜 어려워. 카리나입니다. 이 뭐야 이게?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거기 또 팬들끼리 겁나네. 이거 알겠어요 카리나. 팬들 생각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술 먹고 우리들만의 리그인데.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나는 아까 윈터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서. 제 여동생으로 약간. 그냥 팬심. 보면서 이분들한테 약간 힐링을 받는 느낌이에요. 아... 저도 약간 나이 먹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아, 그러니까 진짜 팬의 입장인 거죠. 네. 그게. 마지막. 자, 카리나 대 태연. 저는 승희 이렇게 가면 저 카리나로 하겠습니다. 줏대가 X 없어.
이거 뭐야? 세다. 왜?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아이, 갑자기 잠깐만요. 머리가 조금 하얘졌어요, 지금. 뭐야, 젊는데? 제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 때도 있어서 뭐 팁이나 이런 거 없는지. 제가 후배예요, 방송으로 보면. 왜? 네? 진짜로요? 저 2016년도예요, 저는. 2년 후배네요? 2년 후배라고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렇게 된다고? 야, 뱀뱀 인성 뭐냐? 이렇게 된다고요? 뭐, 2년 후배네? 아, 여보세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지금 프로그램 몇 개 하고 있죠? 일주에? 사실 저 프로듀서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10개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집사부, 뱀집, 엊그치네 두 개인데 근데 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죠? 뭐가 그렇게 힘들죠? 그 아이돌로 활동할 때는 몸을 쓰는 느낌이에요. 근데 예능하면 기가 빨리는구나 그냥. 영혼이 쓰는 느낌. 그냥 기 빨리고 짐 빠지는구나. 이게 본인이 어디 가도 막내라서 그런가요? 아니 아니지. 본인이 더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뭔가 딱 퍼포먼스 한번 탁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거는 막 약간 두뇌 싸움 같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맞아, 약간 진이 빠진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천직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체질 자체가 아, 그냥 약간 말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원래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오디오가 비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진짜. 그리고 저희 네. 마지막 공통점 뭐. 가족의 사랑 이거 진짜 아, 확실한 거. 아, 저는 네. 16년도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19년도 4월에 제가 조금 이제 빵 터지기 시작한 19년도 아, 4월에 네. 근데 네. 주위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야 너가 이렇게 잘 됐을 때 뭐 네. 차를 바꿔야 돼. 야 이랬을 때 많은 사람 뭐를 해라 이러던데 네. 그 돈으로 그냥 아빠 집을 사드렸죠 그냥. 멋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네.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진짜 이거 저랑 같은 스토리예요. 맞아, 진짜로 그러니까. 데뷔 2년 차 때 태국 스케줄도 가면 멤버들이 야 니 폰집 좀 가자 했는데 못 데려가겠는 거야. 맞아. 태국 집 알죠? 그 알죠. 그 쇠판 아, 슬레이트 네, 지어가지고 비 오면 엄마 냄비 맨날 갖다 놔. 태국 비 많이 오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 집부터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딱 스프라이트 했던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좋다 그랬고 그러고 있다가 여동생 이사 또 좀 전세 좀 좋은 데로 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 저랑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또 나를 위해 벌어서 저도 또 집을 하나 했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벌면서 또 아빠랑 뭐, 또 가족들 해주고, 다 외자차 한 대씩 해주고 와 멋있다 진짜 너무 잘 나갔을 때도 차가 200만 원짜리 차를 끌고 나갔거든요. 아니 그것도 내가 이제 돈을 모아서 내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그쵸. 마음만은 부자니까 그러니까 원동력인 거 같아 저한테는. 맞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 막 요즘에 너 진짜 바쁘게 활동하고 너무 막 야 뭐 틀면 나오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그냥 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주의를 조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뱀집 어떠세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뭐 맛있는 안주도 먹고 오늘 나는 또 특히 뱀뱀 씨도 뱀뱀 씨지만 또 진로 제로슈거와 함께해서 네. 우르익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술을 먹었습니다. 네. 사연도 되고요. 아니면 남기고 싶은 메시지 아니면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뭐 이런 거 다 돼요. 좋습니다. 뱀뱀 화이팅. 풍자 화이팅.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자, 야! 왜 벌써 취한 거야, 맥잔잔.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안 맞아, 진짜. 너무 안 맞아. 제가 어제부터 준비하는 선물이 있어요. 드리고 싶었는데. 아, 시계 같은 거 안 쓴 게 아니네. 잠깐만, 이거 알파에 풀어봐. 뭐야, 잠깐만. 우와! 아, 잠깐만, 진짜면 어떡해? 아, 개그였잖아. 아, 잠깐만, 열심히 할 거야. 아니, 진짜였잖아, 잠깐만.